I'll never catch him while I'm this small. Why, curious butterflies. You mean bread and butterflies? Oh, yes, of course.아이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오늘 컨셉은 약간 힙스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추럴하면서도 약간 오묘한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컨셉을 가진 제품들을 사용해보려고 해요. 바로 라카 제품들입니다. 내추럴한 컬러감이 강해서 젠더리스 컨셉이 물씬 풍기는 제품들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해볼까요? 요새 애용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롬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촉촉한 선크림이랑 같이 사용하면 들뜸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에스쁘아 선크림을 발라주고 롬앤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줄게요. 답답하지도 않고 딱 두 가지 제품으로만 피부 표현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서 요새 자주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아 맞다. 요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AHC 리프팅 팩인데요. 롭스에서 반값 할인을 하고 있길래 진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5개 정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요물입니다. 요물. 이 제품인데요. 아 이거 효과가 죽여줍니다. 효과가 아주 죽여줘. 다들 살 빠졌냐? 얼굴형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꼭 리뷰 남겨드릴게요. 자, 드디어 라카 아이섀도우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만 담겨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웜, 쿨 가리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색상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 무드에 맞춰서 요새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다시 끊었거든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고 예전에 하던 대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있죠. 속상합니다, 정말. 눈동이에 골드 컬러의 반짝이 섀도우를 발랐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묘하게 블링블링 하는 게 다 글리터 효과예요. 제가 요새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시국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모질란 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언젠가는 빛이 바라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다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스카라처럼.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 정말 깔끔하게 해줬어요. 자, 이제 블러셔랑 립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다 오렌지빛 코랄 제품이에요. 일단 립 먼저 발라줄 건데 이 제품은 쨍한 컬러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하면서 발라줄 겁니다. 블러셔는 이쪽 이 부분에 살짝 대각선 광대 쪽으로 해가지고 쉐이딩과 연결시켜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라카 제품들과 어울릴 만한 그런 메이크업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나름 오묘한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떻게 라카 제품과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나요? 자, 그럼 일단 스타일링도 마저 끝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상 컨셉과 메이크업 컨셉까지 힙하면서도 묘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려준 그런 데일리룩입니다. 상의 매듭과 하의 꼬임 디테일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댓글에 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